죽으면 제가 살아지는가. 답만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 11월 23일에 전두환 씨가 사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죽으면 제가 사라지는가. 만약에 죽어서 제가 사라진다면은 이제 부처님 법에 업장의 소멸이라든지 윤회의 굴레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답만 말씀드리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36살이 되는 제가 태어난 해는 8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광주 5.18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가장 먼저 인지했던 게 20살 무렵이었나? 20대쯤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마 영화 제목 이름이 화려한 휴가였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살고 있었는데 또 이제 30살 때쯤에 또 이제 또 택시 운전사라는 이제 송강호 씨 주연으로 나온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영화를 보면서도 야,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있었을까? 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는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았습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표현한 것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학살이었죠. 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 그래서 이제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씨가 제대로 죄에 대해서 항명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 중에 악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악의 열매를 맺는 자들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의 열매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장에는 죄를 짓고도 큰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 업장의 일들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요. 내가 치르지 못한 것들을 내 자손이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무속인이 생긴 것 또한 제가 뭐 저희 집안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선조분들이 많은 공을 세우고 그 공에 따른 업장을 잘 이렇게 소멸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업장이 쌓인 그런 대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저의 존재겠죠.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큰 공을 세우는 만큼 큰 업장도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업장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두환 씨처럼 집안에 업장이 많은 경우에는 자손들이 그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자주 목격이 되곤 합니다. 아무튼 뭐 일단은 이렇게 사망을 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다 보는데 5.18 광주 사건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사려가 됩니다. 대선이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항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잘 선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